네, 안녕하세요. 오복다육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해드렸던 신상 다육이들 일반적인 사이즈 8cm부터 최대 12cm 정도 되는 중품 사이즈까지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는데 주말에 요즘 손님이 몰리다 보니까 좀 일찍 나와서 촬영을 한다는 점, 그리고 목소리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요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요 아이 키메라 군생이라는 아이고요. 키메라 군생 지금 상태 너무 좋으면서 그리고 사이즈까지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감도 잘 나와 있고 무엇보다 금액이 굉장히 착해졌죠. 4,000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빛감 자체는 빨갛게 물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미금이라는 아이고요. 현재 외두로 나와 있으면서 많이 달궈진 아이들 중 하나겠죠. 장미금이 많이 묵으면은 이렇게 겉에서부터 약간 빨간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장의 힘도 굉장히 좋아요. 금액은 16,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아담 군생입니다. 지금 전부 다 자연 군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도 아주 통통하게 물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빵떡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아담은 금액도 잘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군생이 잘 엮여 있는 거는 많이 없죠. 금액은 8,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가르시아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가르시아 상태 완전 최상급의 상태고요. 단수 너무 좋고 그리고 손톱까지 빨갛게 아주 이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거의 중대품에 가까운 정도로 아주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금액이 무엇보다 착해졌습니다. 금액은 10,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플라멩고 금이라는 아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금 발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서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좋아서 현재 수량이 몇 개 남지가 않았습니다. 금액은 16,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일교차가 있는 만큼 이 금빛도 핑크 색감으로 굉장히 이쁘게 발현이 되어 있죠. 다음으로는 프리모리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 명품 창으로 분류가 됐었던 아이들인데 지금 가격 이번에 특정 농장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많이 착해졌습니다. 금액은 16,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군생 거의 쌍두 이상 위주로만 선별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띠아모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금액 다시 인하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12,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분기가 있으면서 핑크 색감으로 물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자연 군생이고 얼굴 둘수는 최소 4두부터 선별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감 자체가 맑은 느낌이 아주 이쁘죠. 다음으로는 파스텔 레온이라는 아이고요. 이 파스텔 레온 같은 경우는 현재 최소 3두부터 나와 있으면서 가운데가 핑크 색감. 네, 예전에 저희 네온 부티크라는 아이도 판매했었는데 핑크한 형광색 느낌, 그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부터 물이 들어서 상당히 희소성이 있으면서 아주 이쁜 아이들이죠. 금액은 12,000원에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쉘브르라는 아이고요. 이 쉘브르 저희 예전에 묵둥이 한번 판매했었는데 많이 묵으면은 분기가 생기고 하얀색 바탕에 핑크색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제법 많이 커진 사이즈라서 이제 달구기만 하면은 그런 폼새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처 하나 없이 아주 이쁘게 단수도 잘 나와 있죠. 금액은 12,000원에 똑같습니다.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페라가모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금액 거의 진짜 몇 년간 변동이 없었는데 최근에 변동 가격 인하가 생겼습니다. 금액은 16,000원으로 정말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특정 농장에서는 지금 올해 이제 가격 변동이 없다고 하네요. 이 아이들 16,000원에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으로 3두 이상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앙블리라는 아이고요. 저희 앙블리 항상 완판을 했었던 것 같은데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고 빛감 자체는 빨갛게 물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앙블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얼굴 주스 상당히 많죠. 이런 거는 이제 커팅 군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16,000원에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피카츄 군생이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분기가 있는 아이들이고 자구들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달려 있고 앞쪽에도 출산드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또 인하가 됐습니다. 12,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피카츄 자체가 환엽성의 느낌이 짙으면서 손톱은 핑크 색감으로 물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새롭게 입고된 아이 파이어 렌시아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 약간 에이샤와도 약간 비슷한 폼을 갖고 있죠. 빛감은 그런 느낌으로 드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깨멍이 들면서 추후에는 아주 새빨갛게 변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10,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고요. 사이즈가 제법 좋은데 이렇게 아주 통통하게 잘 키운 것도 이 아이들의 매력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샬롯이라는 아이고요. 기본적으로 외두부터 많게는 3두까지도 나와 있는 아이들입니다. 많이 달고 졌기 때문에 이렇게 젤리화 형태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빛감 자체는 주황의 빨간 느낌으로 그렇게 물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 또 인하가 되었어요. 10,000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홍포도 군생이라는 아이고요. 저희 저번에 8cm포트 가득 찬 아이들을 판매했었는데 이번 홍포도 사이즈 제법 커졌죠. 그리고 얼굴 이렇게 쌩얼 큰 모주부터 해서 자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16,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요 정도 빛감이면 그래도 꽤나 묵둥이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이쁜 색감을 발현을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푸시케 군생이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여기 농장 같은 경우는 네, 한 달 넘게 관수를 안 하고 있어서 입장이 좀 쪼글쪼글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요거 저번에 판매 영상 했을 때 순식간에 완판되고 예약이 좀 많은 편이라서 다시 한번 더 재입고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빛감 자체는 가운데가 까망한 느낌으로 그리고 자연 군생으로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금액은 16,000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봉황 인더스트리아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순식간에 완판이 되고 다시 새롭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빨갛게 물이 들면서 가운데가 봉황으로 모아지는 아이들이죠. 금액은 16,000원에 저번과 동일하게 판매를 하도록 하고요. 네, 오프라인 매장에 어제 오신 분들도 몇 개 또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핑크 베라금이라는 아이고요. 저희 중품 사이즈 판매했었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사이즈 구해달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입고가 되었고 이렇게 목대가 있으면서 합식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조그마한 롱분에다가 식재하셔도 굉장히 이쁜 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핑크색 바탕에 빨간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액은 6,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리스티 뷰티라는 아이고요. 사이즈 진짜 너무 좋고 일반적으로 크리스티 뷰티 가격 내려갔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프릴이 있는 거는 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어느 농장을 가도 전부 다 크리스티 뷰티를 키우시지만 이 정도의 훌륭한 프릴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말도 안 되죠. 10,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고요. 사이즈 너무 크고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닝키스라는 아이고요. 이름이 참 야릇하고 네 일단 빛감 자체는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고요. 입성의 힘 굉장히 좋으면서 이 아이 자체가 아주 도톰하게 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빛감 빨간 라운딩으로 아주 이쁘게 또 물이 들어져 있죠. 금액은 16,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신디라는 아이고요. 신디 현재 자연 군생입니다. 전부 다 4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 빛감 자체는 보랏빛으로 물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뒤쪽에도 자구들 굉장히 많이 달려 있죠. 금액은 12,000원에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고요. 신디 자체가 물음이나 병충해가 크지 않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라클이라는 아이고요. 명품 중에 명품으로 속하는 아이들이죠.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은 입성이 도톰하면서 그리고 길쭉하게 나오는 게 특징인 아이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고동색 느낌에 띄는 아이들이고 네, 이렇게 로지트까지도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금액은 30,000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루비도나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 지금 사이즈 굉장히 거대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장이 훨씬 더 도톰하게 나오는 게 특징이고 금액 마찬가지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는 계속 이 가격을 유지를 할 것 같죠. 금액은 10,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사이즈 8cm 포트 정도 되는 아이들 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영상 한번 마쳐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이드스타라는 아이고요. 제이드스타는 지금 요 아이들 조금씩 커지면서 이제 환엽성의 느낌까지도 점차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금액 마찬가지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5,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크림티라는 아이고요. 지금 핑크 색감으로 물 이쁘게 들었는데 훨씬 더 핫핑크 색감이 나면은 값어치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액은 6,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이 분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들이죠. 네, 다음으로는 블랙 야크라는 아이고요. 브랜드 명하고 좀 비슷하죠. 블랙 야크 자체가 이렇게 까망한 느낌이 들면서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데 예전에 진짜 값어치가 어마어마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있는지도 좀 돼가지고 생각보다 빛감이 훨씬 더 예전보다 뚜렷하게 바뀌었죠. 금액은 2만원에 판매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여제금이라는 아이고요. 기본적으로 금 발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은 요 라운딩 끝에가 빨갛게 물이 들면서 금과 그리고 빨간색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는 아이들이죠. 금액은 2만원에 판매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크리스 보니 금이라는 아이고요. 기본적으로 금 발현도 잘 되어 있지만 일교차가 꽤 있기 때문에 이 금빛 전부 다 빨갛게 변했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죠. 금액은 16,000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마지막 다육이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두에서 많게는 3두까지 나와 있는 러블리 로즈라는 아이인데요. 지금 소품 사이즈로 어제 입고가 되었죠.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선착순으로 3두로 먼저 보내드리겠지만 판매가 완료가 되면은 쌍두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금액은 3,000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실방부터 오늘 올라간 영상 전부 다 해서 저희가 가급적 월요일날 전부 다 발송을 할 예정이고 혹시라도 월요일날 발송이 안 된다고 하면은 늦어도 화요일에는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요 아이들 다육이 상태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당일 작업을 항상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훨씬 더 좋은 아이들 그리고 저렴하고 아주 이쁜 아이들 선별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